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변씨 대비 강론 공물법입니다. 공물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입니다. 그거 외까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공물의 소멸 파트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하죠. 공물의 성립 요건, 실전 답안지에서는요, 정안 되면 쟁점 위주로 써도 됩니다. 형체 요건도 있어야 되고요. 공물이라는 건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란 말의 줄임말입니다.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사용될 만한 형체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도로라면 도로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로 사용해야겠다는 의사표시로서 공용 개시행위 또는 공용 개시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요, 형체 요건이 소멸된 것만으로 공물이 소멸하는지 쟁점 이름을 암기합니다. 그리고요, 학설이 있지만 판례는요, 인공 공물뿐만 아니라 자연 공물도 공용폐지 의사표시, 즉 의사요건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 적어도 묵시적 의사표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통요, 형체요건 소멸의 시험에 나올 때는요, 도로로서의 기능 상실로 시험에 많이 냅니다. 뭐 숲, 원래는 도로인데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도로가 뭐 풀이 우거졌다, 뭐 이런 식으로 도로의 기능 상실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알아두십니다. 일 때는요, 묵시적이나마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묵시적 의사표시는 여러분이 형법에서도 많이 배웠던 것처럼 특별한 사정,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관련된 판례를 좀 보는 게 좋겠죠. 자, 나머지는 간단하게 보십니다. 공물의 시효취득은요, 시험에 나왔을 때 공물을 만약에 사인이 시효취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시효취득이 된다면 나중에 공물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시효취득은 나중에 항변 사유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도로서의 기능이 상실돼서 누군가 점유해서 20년 이상 법정 시효취득 기간을 충족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판례는요, 어쨌든 묵시적이나마 공용폐지가 없는 한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적어도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서 공물로서 폐지된 이후로 법정 점유 기간을 충족했을 때, 그럴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국유재산, 공유재산에서는 명시적으로 시효취득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논의는 사실은요, 사유공물, 사유, 사인 소유의 공물에 한정된 논의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변상금 부과는요, 이거는 그래도 빗불 내지는 A급으로 대비를 하십니다. 이거는요, 법정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변상금 부과처분, 선택형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국유재산법 2조 9호에 따라서 무단점유자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무단점유자는 어떤 권한 없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거죠. 부과 대상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된다.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또는 갱신 없이 그런 점유한자를 말합니다. 부과권자는 이건 좀 중요한데요.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청이 부과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국도, 국가 소유의 도로죠. 이런 도로도요, 관리청은 시 도지사 등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 관리청에 속한 행정주체, 지자체겠죠. 지자체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리청은요, 소유권이 없더라도 관리 권한으로서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수 있다는 거, 이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A급입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공물의 특별 사용과 일반성의 변경 가능성, 판례는요, 다른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쟁점 이름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판례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판례는요, 병종 가능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특별 사용이냐, 일반 사용이냐, 구별 기준, 주된 용도와 기능,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요, 포섭할 때이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별한 사용이라면 특별 사용으로 보니까 허가 없이 점유했다면 무단점유자가 되는 거고,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사용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허가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단점유가 아니죠.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논리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주된 용도와 기관의 특별 사용이라면 허가 없이, 특별 사용 허가 없이 점유한 자는 무단점유자가 됩니다. 이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수 있는 거죠. 적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용이면요, 허가가 필요 없어요.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무단점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처분이 나왔다면 이런 변상금은요, 변상금 부과처분은 유법해지는 겁니다. 자,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결국 설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주된 용도와 기능이 뭔지, 회사에서 우리 법정부 이곳에서 나왔을 때는요, 회사에서 주차장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도로 부지를. 그랬을 때 회사가 주되게 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특별 사용인 겁니다. 근데 회사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더 많이 사용하면 일반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혜급입니다. 에이플. 공무원에서 하나만 시험에 낸다면 얘가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만약에 강론파트에서 하나만 내라고 한다면요, 조합이 나올 겁니다. 조합. 하나만 낸다면 조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 나올 겁니다. 이두 가지는요, 특혜급이니까 꼭 기억하십니다. 완벽하게 알아둬야 돼요. 조합은요, 강론하고도 총론하고도 연결되죠. 인가파트하고 연결됩니다. 인가파트하고 연결되지만 이런 조합은요, 공용한지 또는 공용환권과 관련된 원래는 강론 내용입니다. 총강론이 연결되기 때문에 강론 문제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만약에 강론 문제가 크게 하나 나온다면 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예요. 왜냐면 큰 문제가 나온다면요, 여러 가지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도요, 그 법적 성질부터 해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요, 후발적 사정에 의해서 직권 취소나 철회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철회의 적법성까지 다 문제로 낼수 있어요. 알아두십니다. 적어도 이두 가지는 무조건 알아둬야겠다. 자, 특혜급입니다. 행정재산인지는요, 조문이 있어요. 조문으로 판단해 줘야 됩니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 규정이 있죠. 국유재산법은 6조에 있고요, 공유재산법은 5조에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국유재산법은 6조 2항, 1호는 공용재산. 공용이란 공적 주체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재산 같은 경우는 청사, 관사가 나옵니다. 국유재산법 5조 있는데 5조 2항 1호입니다. 그렇지만 국립공원이라든가 국립의료원, 일반 대중도 사용하는 것은요, 이것은 공적 주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도 사용해서 공공용 재산이 됩니다. 근거를 꼭 들어줘야겠어요. 국유재산법에서는 6조 2항 2호에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공유재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5조 2항 2호에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재산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행정재산이라는 점, 목적의 사용이라는 점, 그랬을 때 이런 목적의 사용에 허가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3단계죠. 논리구조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다. 목적의 사용인지는요, 그 목적이 장애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 포섭합니다. 예를 들면 청사에서요, 음식점 영업을 허가를 한다. 그럼 목적 외 사용이 되는 겁니다. 조문도 있으니까 조문까지 포섭해 주면 좋겠어요. 국유재산법 30조나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목적 외 사용 허가의 법적 성질이 뭐냐? 판례 같은 경우는요, 특허로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즉 공법관계, 사법관계 아니라 공법관계, 그중에서 특허로 보고 있어요. 논의 실익은 어디 있냐면 공법관계로 본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죠. 그중에서 특허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이 가능해지겠네요. 자, 기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